뉴스9입니다.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. 안보 공백까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윤 당선인 측은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인수위가 있는 통일동에서 집무를 시작하며 청와대는 반드시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.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에게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. 하루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졌지만 방역당국은 유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강남 아파트 단지를 돌며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대를 노렸습니다. 탈레반을 피해 한국으로 온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.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